제가 지난번에 이런 영상 올렸던 적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커피, 가로치고 카페인,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커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2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커피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커피를 주의해야 할 사람들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도 제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커피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자, 그걸 한번 분류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느냐? 사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카페인이 제 몸에 나쁘지 않을 정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하면서 먹고 있는데, 오늘 제가 뒷부분에 그 이야기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커피 속에는 100여 가지의 굉장히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 성분이라는 건다 아시다시피 항산화 물질이죠. 제가 한번 항산화 물질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도 있었는데, 항산화 물질 중에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 작용도 있고요. 또 항산화 작용뿐만이 아니라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간암 예방에 커피의 이 폴리페놀 성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 예방에 도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그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변비 예방에도 이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약간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던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커피를 딱 진하게 먹고 나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경우 있었죠. 그게 바로 이러한 클로로겐산 때문인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에 5잔 정도 먹은 사람들한테 보니까 확실하게 그 심장병에 대한 위험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매와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커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중에서 항산화 성분들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요, 커피의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커피를 많이 먹으면서 이 속이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속이 쓰리다 또는 위산 역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또 생기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커피 속에 카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 위산을 촉진시키면서 속을 아프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이 식도에서 위로 넘어갈 때 관략근이 있어서 꽉 조여져서 이 위산이 위로 올라와야지 않게 해야 되는데, 카페인 성분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자꾸 역류를 시키기 때문에 신물이 넘어오는 그러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까 이제 커피에 의해서 심장병이 예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5잔 이상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 심근경색증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아마 과도한 카페인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에 부담을 일으켜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카페인을 먹으면서 다른 영양소가 흡수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뭐냐면 철분, 그 다음에 아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 다음에 칼슘.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고 카페인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칼슘 흡수가 잘안 되니까 골다공증도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철분 제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이런 철분 결핍성 빈혈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카페인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되고, 또 아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면역력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속에 어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 호르몬과도 관련된 것이 바로 아연인데, 이 아연의 흡수도 감소시켜서 카페인을 많이 먹는 분들이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가만히 보면은,
카페인하고 관련된 단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커피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런 단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드리면, 이런 분들은 커피를 안 먹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잠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이죠. 잠이 잘안 오거나 숙면을 못 취하는 분들은, 어쨌든 잠이 불편한 분들은 카페인을 끊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안 먹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지, 그때 그 약간 불안증, 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약간 뭐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요, 확실히 카페인이 들어오면 훨씬 더 신경이 예민해지기가 쉽고, 또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드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도 더 빨리 뛰고 불안감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하고 상극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커피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 남들보다 심장 박동이 좀 빠른 분들이 있어요. 빈맥이 있는 분들, 또는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어서 약간 부정맥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특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카페인을 드시는 거는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가 안 좋은 분들입니다. 네, 위장 병이 있는 분들, 위궤양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카페인을 끊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떤 연구에는요, 이 커피와 위장 간의 그 관계가 증상이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카페인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는 그 장을 자극하잖아요, 이 커피가. 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장이 기능이 안 좋아서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커피를 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보다는 크로로겐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장을 자극하지 않게끔 하려면 커피는 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런 분들, 여섯 분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커피를 못 먹고 살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그렇습니다. 카페인이 줄어든, 카페인이 없는, 바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거의 1, 2%까지 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이시면서도 커피 속에 있는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은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카페인이 아닌 크로로겐산 때문에 생기는 그 장의 그 움직임, 그래서 변비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이런 분들은 사실 디카페인을 먹어도 똑같이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작용들은 그래도 카페인을 줄인, 거의 없는 디카페인을 드신다면 별로 문제가 없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저는 그럼 디카페인을 먹고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저도 좋아하고 풍미를 좋아하고 향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면 카페인을 자꾸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디카페인 커피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이 없던 시절부터 드렸는데, 지금 디카페인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또 제가 먹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